안녕하세요. 가홍이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캠퍼스 투어. 지금 시작해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 건물은 김수환관입니다. 먼저 왼편에 보이는 건물은 총 1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의점, 은행, 카페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왼쪽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이 건물에는 로비와 함께 입문 커뮤니티 라운지라 하는 휴게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컴퓨터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동인 니콜스관입니다. 이곳에는 강의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취업 지원팀과 학교 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는 학생생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 휴학복학 등 학생들을 위해 일처리를 하는 학생지원팀 또한 이곳에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죠? 특히 니콜스관 앞은 메이플 로드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드는 길입니다. 이곳은 하늘동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주로 스머프 동산이라 불리는데요. 보이는 나무가 모두 벚꽃나무여서 봄에 가장 인기 있는 사진 명소입니다. 또한 잔디밭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등 대학생활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다솔관입니다. 주로 이공대와 생활대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급하게 수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중앙도서관인 베리타스관입니다. 베리타스란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도서를 대출하거나 개인 공부를 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북카페인 더 큐브에서는 독서나 개인 자습을 할수 있으며 안쪽에 카페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열람실은 가톨릭대에서 가장 큰 열람실로서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대 캠퍼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가홍이는 언제나 수험생 여러분과 곧 만나게 될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